저는 아래로는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위로는 내 이웃들에게 나눠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제주가 뿐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40년 동안 나무처럼 나무를 매만져온 따뜻한 사람, 양승필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단순하고 깊은 매력을 지닌 나무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40년간 나무와 호흡해온 양승필 작가의 결심입니다. 고재로 네. 작업을 하는 목공일을 하시는 분의 어제 제주에선 대가시잖아요. 대가나요? 오늘 할 수는 없고. 대가라고 하면 말을 뺄까요? 예. 예, 40년간 열심히 해요. 우리 양승필 작가님은 그래서 고재 오랫동안 어떠한 그 가구라든지 어떤 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것과 다시 마주했을 때는 네.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세요? 어떤 교감이 있나요? 우리 그 선인들이 저런 좋은 나무를 썼다는 게 저로는 감사하고 지금도 소중히 쓰고 있고 또 행복하고. 평생 수집해온 나무들은 경외감과 기다림이 탄생시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데요. 생 나무를 뵀을 때는 이 색깔이 안 나와요. 이 질감이. 이 지금 제주도 특히 고재라는 것은 이 그 민구리와 집 짓는 데 썼거든요. 그러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위 아이가 갖고 있는 조금 그 좀 뒤틀린 것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색깔이 새롭게 우러나요. 이것은 세월과 공기와 연기와 그 세월 속에서 이런 질감과 색깔이 나는 거지. 그렇게 탄생시킨 73점의 목가구들이 전시 중인데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정리인데 사실은 이 예, 목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왜냐면 이건 생활 속에 있는 거거든. 저는 그 실용적인 면과 또 제주도의 그 단순하면서 담백한 맛을 그 추구하면서 작업을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총망라한 거지. 몇 년 전 겪은 큰 수술 후에도 목공에 전념해온 작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업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때는 단돈 이러느냐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데는 돈을 쓰는 거예요. 난 이것을 딱 개념을 딱 서로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즐기기도 하고 돈도 들어오지. 나 입장에서는.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걸. 지금도 작업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요, 저에게는. 뭐 돈이 되고 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 저에게는 상당히 즐거움이에요. 제가 이 작업을 하나하나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완성됐을 때 그 기분은 지금도 작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양승필 작가.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제주 여성문화 50년의 역사의 장을 만나보실까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의 아카이브 소장품 특별기획자입니다. 네, 저희 센터가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69년에 제주도 여성회관으로 출발해서 저희 설문대 센터에 이르기까지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과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제 50년에 대한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전시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여성교육기관 태동 이후 50년 동안의 활동과 기록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이제 그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이라든가 여성 작가들의 그 전시 활동을 지원하면서 저희 센터에 더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진행해 가겠으며 저희 도내 유일의 여성 역사 문화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작가 지원, 여성 정책의 연구, 조사 등 제주의 여성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관람객들이 저희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와 여성 역사 문화 전시관에 대한 그런 많은 이해를 하고 많이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여성들에게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고 있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그 궤적들을 만나보세요. 사는 곳과 생각은 달라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갤러리 놀이가 마련한 4인의 풍경전. 네, 이번 저희 갤러리 놀이에서는 개성 있는 4인의 작가를 모셨습니다. 풍경이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주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환경이니까 그런 풍경을,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자연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을 소재로 해서 그러한 풍경하는 작가들 같이 함께 모여서 전시를 하자는, 그렇게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품들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때로는 아름답게 혹은 색다르게 펼쳐 보입니다.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끌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오전에 왔을 때는 수채 앞에서 머무르고, 또 오후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바다 풍경에도 머무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러한 그림 앞에서 좀 잠시 지금까지의 삶을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가을에 건네는 따뜻한 위안과 위로의 색채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뭐야? 이번 주 신작 영화 판소리 복서입니다. 복싱 다시 시작하고. 체육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던 전직 프로복서 병구의 미완의 꿈. 판소리 복싱을 완성하기 위한 도전기인데요. 차근차근 피좀 사오고. 소심하고 순박하지만 판소리 복싱을 할 때만큼은 무아지경. 진짜 착한 사람 같아. 진짜 착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구성진 가락에 맞춰 복싱을 하는 병구의 낯설지만 매력적인 이야기, 판소리 복서였습니다.